이번 주 여러모로 우려가 많았습니다만 금요일장에는 대규모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식시장에 좀 훈풍이 불어올 수 있을까 기대를 갖게 되는데요. 510조 원,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합쳐서 510조 원 알파를 투자하겠다. 숫자 510조 원이 맞습니다. 아 그리고 ASML인 네덜란드의 반도체 기계를 만드는 독점 회사가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겠다는 소식 또한 전해지고 있어서요. 우리 시장에 반도체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산 기지를 구축하겠다라는 정부의 야심찬 목표가 오늘 아침 주식 시장에서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금요일 아침입니다. 자, 증권사에서 오늘 어떤 종목을 공략할지 듣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의 김현준 주임입니다. 주임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의 공략주 전해주십시오. 예, 오늘 공략주 PNK임상연구센터 가져왔습니다. 해당 기업은 2020년 설립된 피부인체 적용시험 전문기업입니다. 예, 화장품, 미용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의 인체 적용 시험을 대행하며 사업 분야를 비임상 시야로 시험, 빅데이터 컨설팅까지 넓히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아모레퍼시픽, 애경, 로레알 등이고 2020년 1634건의 시험을 진행하며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영업이익률 50%에 달할 만큼 수익성이 매우 우수한 기업입니다.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면 이 코스메티컬 시장 내 인체 적용 시험 수요 증가에 따라 국내 점유율 1위 업체인 이 PNK의 구조적 수혜입니다. 기능성 화장품 시장 성장에 따라 이 효능 실증 시험 및 표시 광고 실증용 시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 대형 코스메틱 기업에서도 내부 연구 및 시험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 실증 데이터의 객관성 때문에 대부분의 인체 적용 시험을 독립기관에 의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PNK는 화장품 원료 개발 및 제조 기업인 대봉LS의 자회사로 경쟁상 대비 다수의 임상 데이터 및 코스메틱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내외 대형 고객사 레퍼런스 또한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PNK의 2020년 국내 대외 고객사형 매출액 비중은 37%로 지속 증가 중이고 인체 적용 시험 서비스 건수 또한 19년 1361건에서 20년 1634건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 기대감입니다. 중국 코스메틱 시장은 화장품 광고 규제 따라 인체 적용 시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PNK는 중국으로의 지역 확장을 통한 외형 성장이 예상됩니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지난 4월 9일 화장품 효능효과 홍보 평가 규범을 발표하며 화장품 광고 등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개정된 중국 화장품법은 화장품 허위 광고 차단을 목적으로 규범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중국 내 유통되는 기능성 화장품을 세분화해 수출되는 화장품은 효능 및 효과에 대한 과학적 증거 자료를 마련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국내 코스메틱 기업도 국내에서 실증 자료가 구비된 화장품 제품일지라도 중국 내 유통 시동 제품에 대한 추가적 실증 자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PNK의 수준은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국 이 PNK는 고성장 중인 코스메슈티컬과 동반 성장하는 인체 적용 시험 시장 내 점유율 1위 업체로서 직접적 수혜를 받고 있고 중국 시장 진출을 통한 지역 확장으로 지속적 성장 동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3만 6천 원, 손절가 2만 2천 원 말씀드립니다. 이 기업이 실적이 언제 나오나요? 실적 17일 정도로 예상되고 다음 주 있습니다. 실적이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실적 뭐 이슈와 맞물려서 지금 이 시점에서 소개를 해주시는 이유도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요새 시장의 특성을 보면은 실적이 호실적이 예상이 되면 오히려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금 지금은 관심이 없더라도 예상 외로 호실적이 나온다면 주가가 또 단기간에 올라가주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시장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인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